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요 작업은 그랜드 스타렉스 연료 필터, 연료 카트리지라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부르는 연료 필터 작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아세리된 연료 필터예요. 제가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뺄수 있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분리를 했죠. 자, 보시면 지금 그랜드 스트레스 뺀 연료 슈가르 펌프, 이거는 아세이라고 해요. 요게 슈가르 펌프고 요게 필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필터만 교환하는 작업이에요. 필터만 교환하는 작업이라,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요 밑에, 연료 필터 코크가 있어요. 이렇게. 필터에서 경유가 흘러나오고 있죠. 이게 1년에 한 번씩, 겨울 되기 전에 한 번씩 연료 카트리지 연료 필터를 갈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유에는 수분이나 이런 게좀 잠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 보면 찌꺼기나 수분이나 이런 게 요게 필터에서 걸러주거든요.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죠. 이제 요게 슈가르 펌프예요. 여기서 펌핑을 해주는 거죠. 고압 펌프에서 연료가 땡겨져 오면 여기 슈가르 펌프하고 연료 필터에서 연료가 이제 공급이 돼서 얘가 또 여기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오링이 들어가 있죠. 그 오링 안 빠지게 잘 해서 이제 신품 이제 연료 카트리지, 연료 필터 이렇게 손으로 좀 작업해 주시고, 다시 반대로 이제 조여야 되겠죠. 정도로 조이시고, 그다음에 밑에 곱구 연료 필터 곱구 연료 필터 곱구 조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료 필터 카트리지는 교환이 된 거예요. 요거 이제 차에다 장착을 해야 되겠죠. 다시 장착할 때, 자, 연료 필터 이제 필터를 슈가르 펌프하고 조립을 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손만 사용해서 이게 영상이 잘안 나올 것 같네요.
이 두 손을 사용을 해야지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에 장착이 돼야 돼요. 이렇게 12mm 슈가르 펌프 고정.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고 그 중간중간에 여기 연료 들어오는 이 파이프들이 있어요. 잭도 다 있고, 요거는 지금 요게 이제 연료 고압펌프에서 올라오는 들어오는 연료 라인이고요. 여기 슈가르 펌프에서 요 방향으로 해서 요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요 인젝트 쪽으로 해서 연료가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력성을 좀 당기가 그러니까 제가 조립을 하고 나서 시동 걸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연료 필터하고 슈가르 펌프하고 일체형으로 조립이 돼서 장착을 했어요. 요거는 인젝터 쪽으로 나가는 연료 파이프고요. 요게 고압 펌프, 연료 펌프. 그러니까 고압 펌프는 연료통에 있겠죠. 그쪽에서 밀어 올리는 거죠. 고압 펌프가 여기 있군요, 여기. 연료 탱크 쪽에서 고압 펌프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서 인젝터 쪽에다가 연료를 분사시켜 주는 거죠. 이런 잭들은 다시 다 제가 잘 조립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한 다음에 시동을 걸면 시동이 한 방에 걸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연료 필터에 있던 연료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에어가 차 있어요. 그 에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 시동을 한 몇 번 해야지 시동이 걸립니다. 그거는 이제 시동 걸고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를 해서 한 두 번, 이제 세 번 정도 스타트 하니까 에어압이 빠지면서 시동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면 연료 필터 작업은 이제 완료된 겁니다. 감사합니다.